여러분, 지금 남편이 쿠킹을 한다고, 지금 그 바비큐를 한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볼트에다가 불을 폈어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Come on. So this is how you make a brisket. 오늘 처음 만들었어, 아직. 아우! 뭐야, 뭐라요, 뭐래요? 지금 되지? What time did you start? You remember? 3:30. Oh, what time is it now? 3시간째 굽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수 있을까요? What you use to make smoke? You can buy these at any Walmart, Lowe's, or Home Depot. 잘하네. You can use this for keep the fire going, and then put the pellets on top. 결국 오늘 바베큐를 못 먹습니다. 더 구워야 된대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먹고 있어요 지금. How is your jerky? I didn't try it. This is Eric's first barbecue. Yeah, it looks good. 다음엔 좀 잘하겠죠? You're gonna be better next time, right? 네, 다음엔 좀 잘하겠대요. 여러분, 아까 남편이 바비큐를 했는데 돌덩이를 만들어놨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인스턴트 팟에 넣고 한번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일 아침에는 확인이 가능해요. 지금 10시가 넘었거든요. 우리 신랑은 잡니다, 지금. 이걸 넣고 한번 살. 물이 있어야. 압력이 생기더라고. 원래 우리 신랑이 쿠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릴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릴 하나 뭐냐 그냥 트리프트 샵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저거 하나는 스모크하는 그런 그릴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집에 4월 달에 이사 왔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번에 또 한번 물어봤죠. 이제 그릴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그냥 도네이션을 하자 그랬더니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언제 쓸 건데? 그랬더니 쓰겠대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바베큐를 하는데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냥 돌덩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먹었으네. 우리 아들 말로는 비프 졸키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리타이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바베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런 바베큐는 처음 봤어요. 정말 돌덩이에요, 이만한. 일단 한번 내일 열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굿밤 되세요. 내일 뵐게요. Good morning.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 제가 밖에 병원에 예약이 1시 40분인데 한 1시쯤에 나가서 좀 찾아보고 좀 미리 가서 좀 뭐 작성할 거 있으면 작성도 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저희 신랑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밖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일반 그 민간인들 병원. 저번에 한번 피 검사할 때 거기 병원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다 이제 등록도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 오면 거의들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취소들을 많이 하니까 병원 예약을. 그래서 좀 사람이 없으면 제가 영상도 좀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이것저것 다이어리 같은 거 쓰고 아침에 제가 좀 그런 걸 적거든요. 이것저것 오늘 할 일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뭐 감사할 일? 뭐 그런 거 적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봤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8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것도 못 봤어요. 애가 스쿨버스 타고 다니니까 자기가 혼자 가는 거예요, 시간 되면. 좀 미안한 거예요. 여기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이사 오긴 했는데 오늘 병원은 예약 맞나 모르겠네요, 진짜. 저번에도 갔는데 저 예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You saved my brisket. Yeah. It tastes good now. Really? Yeah. That's good. What kind of gravy did you use? The same thing. The pouch. Yeah. Yeah. It's good. 이제 부드러워. 인스턴트 팟이 매직. 지금 11시 40분이거든요. 어제도 안 씻고 그제도 안 씻고 오늘 씻었습니다. 병원 가야 되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랑 같이 하려고 샀는데 우리 아들이 안 써요. EG20. 아, 이거 또 오래돼서 물이 생겼네 여기. 보이세요? 물. 비슷하게만. 똑같을 필요 없어요. 아이섀도우 안 합니다. 아이섀도우 눈에 안 좋다고 그러거든. 제가 어제 살린 바비큐 이걸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병원 예약이 있었거든요. 까먹은 거예요. 140 1시 40분 예약인데 1시 반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스케줄을 했습니다. 근데 노벰버 11월이 제일 빠른 거네요. 빠른 거라네요. 왜 이렇게 점점 깜빡 증세가 이렇게 도지는지. 지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차피 뭐 병원 예약은 끝났으니까 타겟을 갈까 월마트를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월마트를 가서 과일을 좀 사고, 저희 화장실에 너무 이 세면대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거를 좀 사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사고 과일 사고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인스타그램으로 엠베서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인데 엠베서더 하겠냐 하면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메시지가. 전 그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되게 신났었죠. 주얼리 제품을 3개를 무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링크를 보내주겠대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아니면 저희 구독자들이 그거를 이제 살 수 있다고 10% 할인을 받아서. 근데 저는 프리로 보내준대요. 제품 3개를 고르면. 그래서 그거를 골랐더니 뭐 100% 골드도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골드 플레이티드 된 거, 골드 색깔나게 한 거, 뭐 로즈 골드도 있고 예쁘긴 되게 예뻐요. 근데 이제 진짜 리얼 골드는 아닌 거죠. 주얼리는. 그래서 일단은 카트에다 3개를 담았더니 한 164불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배송비가 34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아무튼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재밌었어요. 전 되게 기분 좋았어요. 기분 되게 좋았고. 근데 그냥 안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단은 타겟을 좀 가봐야 되겠어요. 일단 과일을 사야 되니까 월마트를 가야 되겠네요. 일단 월마트에 가서 다시 제가 카메라를 켜볼게요.